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에서 공사장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상가 신축 현장.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높이 4m의 거푸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업하던 60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공사비를 아끼려고 부실한 지지대 위에 무거운 합판을 무리하게 올린 것이 사고를 불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지대가 안전하게 설치되지 않았다며 작업자들이 위험을 호소했지만 묵살됐다는 겁니다. 상판을 서랍을 사면 고정시가 단단히 해놔놓고 받아야 된도 불구하고 시간상도 없었고 해서 막 급하게 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건 인재입니다, 인재. 사고 당시 모습을 보면 부실한 쇠파이프 위에 4톤 무게 합판이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는 안전 로프와 안전 난간대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험을 설명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을 강요한 회사의 욕심이 결국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다. 건설 노조는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지난 5년간 전체 산재 사망자의 78%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 해서 대형 현장 시공 순위가 높은 현장만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로 대구 경북에서 사망한 작업자는 올 들어서만 50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